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오늘 마리클레르 촬영을 왔는데요. 오늘은 미란이의 마이 10 페이보릿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비니 종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모자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귀가 달린 제품. 이런 것도 제가 자주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혼자 심심할 때 놀 때 작업실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 직접 뜨개질한 제품을 산 거예요. 거기서 너무 이 데이지가 이뻐가지고 이걸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한테 DM이 왔어요. 제가 쓴 거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시겠다 하는데, 아니다, 이거 내 거다, 그래서 난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직접 샀다는 거? 요즘에 유행하는 그 면봉을 만든다는 이 제품 아시죠? 이름이 뭐죠? 바카라라? 바클라라? 이거를 쓰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면봉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긴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좀 요즘에 최애가 되지 않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뜨개질 제품이에요. 친한 언니가 이거를 들고 왔는데, 언니 내가 이거 손민수 해도 되겠냐, 직접 이것도 떠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애템, 최애 가방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잠옷과 실내화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잠옷이랄 할게 없었고 맨날 목이 늘어난 티를 그냥 잠옷으로 썼었어요. 근데 뭔가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홈케어템으로 뭔가 하나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코엑스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이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제품이.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딱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그 나홀로 집에 캐빈이 있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스파오랑 나홀로 집에랑 이번에 콜라보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초록색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옷 갈아입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날 또 이 실내화를 샀는데, 제가 토끼를 좋아하는데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실내화도 샀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서 있는 게 좀 낙이 된 저의 그 최애 홈케어템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어팟. 제가 이거 투명으로 끼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에어팟이 제 팬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근데 이 색깔도 넣어주시고 여기에 막 자세히 보면 미란이 써있고, 딱 열어보면 여기 또 막 제 생일이랑 틱틱도 써주고 막 이랬어요. 이 깨알 이 디테일 장인.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 색깔 그대로 보존하고자 제가 투명 케이스를 끼고 다닙니다. 뭐하지? 그릭 요거트. 저는 꼭 시즌별로 빠져있는 음식이 있는데 엑스라지로 시켰어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 이 코코넛 청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놀라, 이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포도가 들어간 이 그래놀라를 정말 좋아해서 요즘에 진짜 최애 음식이 돼서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몇 번째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리고엔스 후드집업 있대요. 이 디테일, 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많이 달려있는데 너무 예쁘고 리고엔스 특유의 이 긴 고무줄. 제가 후드집업을 항상 라지로 입었었는데 딱 매장을 갔는데 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 점원분께서 이것은 무조건 X스몰로 가야 된다, 이 숏으로 입어야 이 맛이 산다, 라지만 입던 제가 처음으로 X스몰에 후드집업을 입게 된 아이템입니다. 램보 뮤비 때도 이걸 입고 나와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쁜 아이템이에요. 일곱 번째, 이 그릇. 저희 어머니가 다이소에서 이미 흰 그릇을 다 사버리신 거예요. 제가 살 이유가 없었지만 얘를 봤는데 한눈에 반한 거죠. 고기나 막 과일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여기에다 꼭 굳이 넣어가지고 먹어요. 되게 예쁜 그런 그릇이에요. 아, 드디어 이게 나오네요. 제가 진짜 요즘에 빠져있는 캐릭터 반지인데요. 마이멜로디 이 반지를 정말 요즘에 많이 끼고 나왔어요. 그 무늬가 많더라고요. 어디서 샀냐.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제 친구가 버리려고 하던 걸 제가 주워왔어요. 세균맨도 있었는데 세균맨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본드도 샀어요, 새로. 그리고 이 제품은 최근에 제가 아트박스에서 샀는데, 이 아트박스에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어린 걸스들이 많이 사는 아기자기한 제품이 엄청 많아서 요즘에 좀 아트박스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홉 번째, 이 입생로랑 틴트인데요. 매트한 립스틱만 발라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이제 메이크업 실장님께서 발라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또 레드를 잘 안 바르고 항상 잿빛이 한 방울 추가된 핑크를 좋아해요. 아니면 잿빛이 한 방울 추가된 보랏빛을 좋아하는데 매트한 제품만 바르다가 살짝 이 촉촉한 제품도 아 매력이 있구나 를 알게 된 이 제품입니다. 어쨌든 저의 최애 제품입니다. 혹시 몰라서 호수는 617. 네. 마지막으로는 공책과 필통이에요. 작년에는 노란색 공책을 썼었는데 그 마지막 공책에 피지컬에 들어갈 자필 편지를 쓰고 그 공책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책을 구매했는데 또 이런 건 또 굳이 화려한 걸 하지 않아요. 막 캐릭터 이런 거는 이 반지에서 충분하고 이런 거는 그냥 노멀한 거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라니의 마이템 페이보릿이었고요. 저의 EP 앨범 업타운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1호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